A에서 B로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데 F1이랑 F3이 합이 4가 되는 경우에다가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라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F1이 1이고 F3이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데 치역 개수가 3개가 되려 그러면 치역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치역을 결정하는 경우는 치역 하나 더. 자, 1이랑 3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남은 3개 중에서 2, 4, 5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뭐 3, 4, 1,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1하고 3이 어디 가는지를 알고 있거든. 맞죠? 예를 들어서 추가로 결정된 게, 뭐, 2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쓸수 있는 치역은 1, 2, 3, 3개라는 건데, 1, 3은 어디 가는지를 알고 있고, 남아있는 5개 중에서, 남아있는 5개 중에서 여기를 가는 거잖아. 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의역 5개가 만약에 여기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 그러면 2가 갈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4가 갈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 6도 세 가지, 7도 세 가지. 그러면 얘는 3의 5승이죠. 이까지는 맞습니까? 이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은 1로, 3은 3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1이랑 3은 이미 치역이 되었죠. 얘들이 나머지 정의역이 1, 3에 안 가줘도 얘들은 이미 치역이잖아. 문제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고른 거. 예시를 들어서 2라는 치역이 선택했다면 얘 아무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3의 5승 중에서 뭐를 빼줄까? 2로 아무도 안 가는 경우. 그렇다면 2랑 4, 5, 6이 어디로만 가는? 1, 3으로만 전부 다 가버린다 그러면 치역 개수가 3개가 아닌 거잖아.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2의 5승 이걸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해서 3의 5승 그러면 3이랑 기역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11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경우 F1이 3으로 가고 F3이 만약에 1로 간다 그러면 얘는 위에랑 똑같은 경우잖아. 맞죠? 그래서 얘도 633. 그러면 F의 1은 2로 가고 F3이 2로 가면 여기서는 치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결정된 치역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치역 두개더 결정해야 되겠죠. 남은 네개 중에서 남은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원래 2가 치역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남은 두 개를 더 골랐다 칩시다.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3이랑 4를 골랐다. 그럼 치역이 3, 2, 3,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의역 중에서 나머지 정의역 다섯 개가 갈수 있는 경우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걸그적거리니까 나머지 정의역 5개가 여기에서 고른 거를 예시로 3, 4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시로 3이랑 4랑
이 정의역 5개가 갈수 있는 데는 2랑 3이랑 4로 가는 거잖아. 근데 3, 4는 반드시 가야 되죠. 2는 이미 가 있으니까 이 5개가 2로는 안 가도 상관이 없는데 3, 4는 반드시 가야지만 치역이 될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일단 여기 3개로 아무 때나 가요. 3의 5승. 이 중에서 안 되는 경우. 2는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가령 2, 3으로만 다 가는 경우는 이게 안 되죠. 4가 치역이 안 돼. 4가 치역에 빠졌잖아. 그러면 2, 3으로 다 가는 경우는 얘는 2의 5승이고. 그 다음에 2, 4로 다 가는 경우 얘도 2의 5승이고. 3, 4로 다 가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죠. 3, 4로 가는 경우는 3, 4로 가면 이미 2가 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로 다 가는 경우는 치역 전체 개수가 3개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안 되는 거뺄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끝이냐면 그게 아닌데 뭐가 뭘한번더 생각을 해야 될까? 공통적으로 두번뺀게 있죠. 2, 3으로 아무 때나 가요. 2, 4로 아무 때나 가요.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두번뺀 거는 뭐냐 그러면 2로만 전부 다 가는 경우는 두번 뺐잖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2로만 전부 다 가는 경우 한 번을 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243 마이너스 32, 32 64 더하기 1 해서 180 자, 디귿 경우는 치역 결정하는 경우 6가지마다 180가지가 있으니까 디귿은 6 곱하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의해서 633 더하기 1080 이해되겠습니까?